뭘 가져갈까? 일단 텐트랑 아니야 좀 편한 거 가져가자. 오늘은 홈 캠핑 할 거예요. 캠핑장을 만들 겁니다. 제주도 살면서 강아지 데리고 갈 수 있는 캠핑장도 별로 없고 불 뗄 수 있을 만한 곳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집 앞마당에 저만의 캠핑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 챙기고 있었어요. 어떻게 세팅할까 고민 중입니다. 지금 장비를 막 쓸 거를 챙기고 있어요. 해저도 괜찮을. 아이고야. 이 친구로 할까? 약간 이런 반납 소품도 좀 챙기고. 의자도 챙기고. 오마이갓! 일단 대충 가져가고 필요하면 또 왔다 갔다 해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오씨 바람이 좀 부네? 오늘의 캠핑장입니다. 저희 집 앞마당. 이쪽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나무를 가려서 이렇게 치고 앞에 화로대도 만들 거예요. 돌 화로대. 지금 좀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뭐 제주도는 이 정도 바람은 평균인데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텐트부터 치고 화로대 만들고 그럴 생각입니다. 끝! 전에 밀리터리 캠핑한다고 산 A형 텐트인데 막 쓸 거라서 이때 이게 15만 원짜리 12만 원에 샀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인터넷에서 9만 원에 팔더라고요. 값이 점점 내려와. 어베베베베베. 나와. 아이씨. 아우 나와. 우와. 되게 볼품 없는 폴대. 아주 볼 때마다 아주 새로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사 오 다섯 개씩이구나. 오 진짜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진짜 불멍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주도에서는 갈 수 있는 캠핑장이 몇 없어요. 참으로 아쉽구만. 우와. 바람이 분다. 여기 기본 팩이 너무 못 믿어서 단조 팩으로 박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박으면은 저는 떼지 않을 생각이에요. 장박. 홈 장박 캠핑 할 거기 때문에 좀 탄탄한 애로 해야겠어. 아 이게 뒤구나. 앞뒤가 바뀌었어요. 요렇게. 아 여기 건이가 오줌 쌌나봐. 찌링대다. 이놈 새끼. 너의 오줌 장소였구나. 이 정도면 되겠다. 아 이게 내 집에서 맘대로 하니까 너무 좋은데? 아니야 나와. 닫혀. 얘는 이 정도면 해야겠다.
나의 생각대로 될 건지. 올라가줘. 안 되니? 왜 안 되지? 아, 이게 하나가 더 많았네? 세 개가 맞나 보다. 오, 세 개로 하니까 딱 맞다. 이렇게. 어, 망치, 망치. 잠깐만. 우와. 세 개가 맞았네. 그랬구나. 됐어. 어, 예뻐지고 있어요? 어, 진짜 여긴 짱짱하게 붙어있는데? 어떡하지? 이건 예상 못했는데? 우와. 안녕, 벌레 친구들. 여기 위에다 올려놓자. 나와봐, 권아. 옳지? 됐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오, 바람. 이렇게 하고, 걸고, 됐다. 어, 다 됐어요. 앞에만 치면 돼, 이제.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얘를 앞에 폴대 세우려고 하니까, 이 앞면이 너무 커요, 너무 커. 한 이 정도만 열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반으로 한번 접어볼게요. 뭐 스트링 비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해보지 뭐. 오케이. 머리를 잘 써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걸고 이거를 스트랩줄에 이렇게 끼는 거지. 이렇게. 와, 난 천재야. 반 접었어. 제 생각에는 여기가 스커트 부분이라 이 정도 구멍 내는 건 괜찮다고 봐요. 스커트 부분을 구멍을 내주려고요. 딱 반 만들고 그만큼 이렇게 살짝 짖으면 되잖아? 이엇. 안 되네? 잠깐만. 어떡하지? 와, 택도 없어요. 그냥 가위로 찢어야겠다. 가위. 안 되겠다. 조금 찢었어. 비너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걸리게 해서 여기 이렇게. 와, 난 천재야.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걸고 한쪽 걸고 170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또 스트링을 하나 줄을 걸면 나오지 마. 제발 나오지 마. 됐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뻐요. 여기 이제 안에 야전 침대를 피고 의자 테이블 세팅해놓고 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한 이쯤에다가 돌 화로를 만들려고요. 어제 제주시 나가가지고 돌을 돈 주고 샀습니다. 사실 정원이 있는 집을 살면서 뭔가 이 자연에 산다는 느낌은 사실 별로 없어요. 마당에서 막 건이랑 뛰놀고 해도 그냥 집은 집이었는데 뭔가 아쉬워서 이렇게 나만의 캠핑장을 꾸미니까 집 속에 별장을 짓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나는 굳이 이제 힘들이지 않아도 언제든 여기 나와서 불멍 때리고 고기도 불 피워서 바로 먹을 수 있고 손님 와도 같이 마당에서 불 피고 놀 수 있고 기승전 불이네. 그렇지. 이렇게. 진짜 텐트 펴놓고 야전 침대 피고 이러고 있으니까 캠핑장 온 기분이야. 앞으로 이 공간이 얼마나 풍성해질지
저도 기대됩니다. 뭐 하나 계속 끄집어 가지고 나오겠지? 건아, 이거 네 집이지? 건이 집도 초록이네? 북건스하우스? 오랜만이지? 잘지 안 잘지 모르겠지만 침낭까지. 제가 홈캠핑 하려고 어제 캠핑샵 가서 테이블을 샀어요. IGT 테이블이랑 그릴을 하나 샀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괜찮은 거 샀어요. 소리가 왜 하나가 없지? 어머 사장님, 사장님 비너가 하나 없어요. 아 여기 하나 걸려있구나. 어머 사장님 미안해요, 찾았어요. 일단 그릴을 완성해놨습니다. 아휴. 아. 우와. 다리를 연결해줍니다. 오, 이지. 요 판에 여기는 일반 테이블로 이렇게 끼고 이 친구를 오! 오 싸기야! 딱이야! 오 기분 좋아! 이렇게 해서 여기 앉아서 건이 고기 냄새 맡으면서 일단 고기를 굽고 주방용품들 놓고 오, it's so nice. 너무 괜찮은데? 일단 얘네도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해지고 있으니까 돌화로를 만들겠습니다. 트렁크에 있거든요? 그거를 꺼내와야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 해질라 그래. 어, 건이 안 돼. 엄마 돌 갖고 올게. 나와. 이렇게 돌 100개를 사왔습니다. 장당 1,000원. 소관이라도 깔아놓을까? 아이고. 아이고, 싫을 땐 아저씨들이 도와줬는데. 이게 돌이 엄청 무거워요. 일단 이만큼만 가지고 가보자. 내가 못 들 수도 있으니까. 우와 무거워. 제 생각에는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서 여기서 이제 화롯불을 부는 거지. 하나 더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로망이 어떻게 실현될지 나도 궁금하다. 하나 더 깔아서 눕혀야겠어요. 제가 원해용으로 산 마사토인데 여기 돌 틈에 마사토로 좀 채워줄게요. 이렇게. 어, 예뻐지고 있어. 세상에. 이게 한 번 할 때 힘들지. 다 하고 나면 이제 나는 불멍 맨날 할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장작 불지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높이. 오,
예쁘다. 돌이 좀 남아서 이런데 쓰러지면 다칠 수 있으니까 방지하고자 테두리를 한번 좀 더 두를까 봐요. 이렇게. 너네 뭐하냐? 너 그러다 누나한테 한 대 맞지? 두부야, 구워 삶아지고 싶지 않으면 나가. 딸내미. 불을 한번 지펴볼까요? 아이씨. 이거는 동네에서 장작 주민이 팔길래 사왔어요. 귤나무래요. 근데 건이가 귤나무 되게 좋아해. 이렇게 불에 쌓아놓고 오늘의 불쏘시개는 너다. 뭔가 너무 예쁘다. 너무 시골 냄새 나. 제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오, 잘 탄다. 안전뱅이 의자가 생각보다 필요하네. 이제 숯을 구워서 저녁을 먹을게요. 바베큐 구이. 착화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불을 좀 만들어 놓고 저 그릴에다 옮기겠습니다. 우와, 으하, 으하. 헤이, 좋아. 오, 되게 잘 탄다. 숯 때려면 한참 있어야겠네. 이거 될 동안 밑반찬 좀 가지고 와야겠다. 아, 이런 게 너무 좋다. 미리 해올 수 있어서. 오, 다 됐다. 숯. 오, 괜찮은데? 됐다. 비비큐 세트. 솔직히 이걸 다 먹진 못할 것 같고 일단은 삼겹살부터. 이걸 반 자를 수 있겠지? 아, 떨린다. 그래, 삼겹살이 길이 많지. 아, 내가 또 숯에 오랜만에 해먹어서 깜빡했구만. 와, 냄새 장난 아니에요. 이야, 오, 약간 무서운데? 오, 방금 진짜 무서웠다. 돌려가며 해야 되겠다. 우와, 아, 숯이 너무 많았나봐. 너무 재밌다. 빨리 구워서 소주 한잔 하고 싶어요. 삼겹살이 엄청 두껍진 않아서 금방 익는 것 같아. 오, Let's get it. 어떡하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이씨, 다 태워먹었네? 오, 빨리 빼야 돼. 우와, 아주 크리스피해졌어요. 그래도 엄청 태우진 않았다. 오, 씨, 무서워. 여기서 바비큐는 목살을 먹었어야 됐어. 버섯. 와, 버섯 향 너무 좋다. 오, 와, 버섯 맛있겠다. 마지막, 멜젓. 와, 됐어. 어제 마트를 갔는데 새로운 술을 발견했어요. 새로야, 새로. 제로 슈가. 오늘 저의 성공적인 마당 캠핑을 위해서 한 잔. 아, 고기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 고구마도 후일에 싸왔어요. 밥 먹고 저 모닥불 화로대 고구마 구워 먹을 겁니다. 와, 여기 진짜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들려. 이게 옆에 불이 있잖아요. 난로가 따로 필요가 없어. 엄청 따뜻하네. 이제 동계 캠핑이니까 난로 필요하거든요. 너무 추워. 이건 지금 여기 앞에 불이 있어서 그런지 엄청 뜨겁습니다. 소주 한 두 잔 마셨는데 여기에 동백꽃 티를 넣어가지고 우려서 토닉워터랑 같이 섞어서 하이볼 만들어 먹겠습니다. 동백꽃 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우러나라. 아, 예뻐. 색깔 보이세요? 이게 그 동백꽃 향이 나면서 되게 맛있거든요. 너무 좋아. 저는 1:1 비율을 좋아하니까. 토닉워터. 향 되게 좋아. 그대의 눈동자에. 치얼스. 너무 맛있다. 진짜 아름다운 밤이네요. 잔불에 고구마를 좀 미리 구워놓을게요. 고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건이도 하나 해줄까? 건이 고구마 좋아하지. 건이 꺼? 엄마 꺼 하나씩 굽자. 얼추 익은 것 같은데? 한국인 국룰 찔러보기. 오! 익었다. 익었습니다. 너도? 익었다. 엄청 잘 익었어요. 어릴 때 엄마가 사준 군고구마 3개에 1,000원. 그게 생각나는군. 어머니. 어머니가 생각나는 그런 군고구마입니다. 어머니. 아들. 고구미. 호박 고구미가 아니라 오늘은
밤고구마입니다. 밤. 사실 마트를 갔는데 밤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밤이 있었어. 근데 고구마도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두 개 다 사기에는 후식으로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밤 고구마로 샀어요. 근데 밤 고구마인데 생긴 건 고구마고 반대로 밤 모양인데 고구마 맛 나는 건 없나? 다들 그런 생각 해봤을 것 같아. 네가 밤이라고? 약간 호박 고구미 스멜 나는데? 약간 질펀해요. 아들? 그치? 엄마 말 맞지? 어, 맛있다. 여러분, 저 고구마 먹고 잠은 집에서 자겠습니다. 침낭까지 펴기는 했는데 에이, 집이 걸어서 세 발자국인데 잠은 편하게 집에서 자고. 이제 홈캠핑 세팅 했으니까 이거 출수 안 할 거거든요. 앞으로 홈캠핑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추가되면 추가됐지 빼진 않을 것 같거든요. 업데이트 되는 대로 카메라 켜서 소식도 전하고 많은 추억 남겨보도록 할게요. 화로대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요리도 많이 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기가 자꾸 나한테 와서 눈물이 나.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